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소유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치근단 농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아의 뿌리 쪽에 이제 농이 생겨서 어떤 경우는 이제 눈 밑에가 막 부어오르는 그런 치근단 농양이라는 병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처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치근단 농양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병원에 가면 발치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꼭 이렇게 반드시 발치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뭐 발치를 안 하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고 뭐 신경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아를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아주 많게 됩니다. 자, 치근단 농양이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치주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치아의 중간에 있는 치신경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균들이 치아 뿌리 쪽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치아 뿌리 쪽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주위로 퍼져나가게 되어서 뼈를 갖다가 통과해서 피부 밑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흔한 케이스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눈 밑에가 이렇게 불룩하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항생제를 좀 쓰면은 좋아졌다가 다시 또 항생제를 끊고 좀 있으면 다시 그 이제 현상이 다시 반복되는 걸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치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피부 쪽의 문제인 줄 알고 치료를 해도 개선이 없어서 치과 쪽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과에 와서 발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흔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형적인 상악에 있는 네 번째 소구치, 상악에서 가장 커 보이는 이빨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눈 밑에가 이렇게 불룩하게 부어오른 치근단 농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구강 안을 이제 좀더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치아가 부러져 있었죠. 치아가 부러져 있고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경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봤을 때 이제 꽤 오래 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이쪽으로 균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이쪽 치아의 뿌리 쪽에 감염을 일으키고 그 감염 때문에 생긴 농성 물질들이 이렇게 눈 밑에 피부 밑에 이렇게 가득 차서 불룩하게 보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치아에 부러진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들이 보입니다. 보이고 치근단 농양인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엑스레이에서 치아 뿌리 끝 쪽에 이렇게 변화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옵션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한 가지는 뭐이 치아를 빼버리는 게 되겠죠. 이 치아를 빼버리는 게 되겠고, 두 번째 옵션은 이 치아를 신경치료를 해서 보존을 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좀더 오래 치아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치아를 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씹는데 불편하게 되겠죠. 씹는데 불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 치아를 얘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 치아인데 오른쪽을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른쪽 치아에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많이 끼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아래쪽에 있는 큰 어금니 주위에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끼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치주나 치아의 건강이 파괴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치를 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에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아에 있는 신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도중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의 예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임시적으로 레진으로 손상받은 부위를 때운 다음에 한몇달 정도 경과를 보게 되죠. 그몇달 정도 경과를 보는 동안 치근단 농양이 다시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통증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얘가 그쪽을 오른쪽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이 치료가 잘 되고 더 이상 병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이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크라운 처치를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중간에 임시적으로 치아를 떼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성형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덴탈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치아에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를 이렇게 깎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깎아서 크라운을 이렇게 장착하기 위해서 크라운에 맞는 모양으로 이렇게 치아를 깎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아를 쭉 돌아가면서 치아의 모습을 성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깎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본을 쓰게 되겠죠. 본을 써서 그 본을 기공소에 보내주게 되면은 기공소에서 크라운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 크라운을 이제 씌우면은 기본적으로 시술이 끝나게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깎고 다듬은 다음에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을 뜨게 되겠죠.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쁘게 생겼죠. 자, 이 크라운을 씌우면은 뭐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씌우고 작업이 완료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라운 이제 장착하고 6개월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잘 씹는다고 보조염도 말씀을 하셨고 오른쪽을 잘 사용을 한다고도 말씀하셨고 아래쪽 치아를 봤을 때도 치석이나 프라그에 침착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얘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오른쪽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좀 관리가 잘안 돼서 크라운 위쪽으로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좀 끼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더 열심히 닦아주시도록 보호자님들한테 말씀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